대구와 경북 지역을 흔히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정작 보수 정치인들은 지역과 지역민을 어떻게 여길까요? 선거철 행태를 보면 성지라기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.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3년 전 대구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부천에서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두 번을 거친 김 전 지사는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과 맞붙어 낙선한 뒤 낙선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 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없이 대구를 떠나버렸습니다. 낙선의 그런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서울로 오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정치적으로는 다시 대구에 오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?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제가 뭐 그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홍준표 당대표는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로 옮겨 하겠다며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까지 맡았지만 지방선거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선거에 출마 안 하시고 당협위원장은 좋은 사람 나타나면 물려주고 본인은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그 말씀이시고요. 제 생각에는 뭐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실 거고요.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경북이지만 위기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짚어볼 부분입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